비가 오니 운치가 있네요, 좀. 아, 너무 예쁘다, 여기. 느낌이 되게 이상하네요. 여기 할머니가 살았던 동네라고 하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원일기에서 순길이 역할을 맡았던 배우 류덕환입니다. 이렇게 회장님 네 사람들 놀러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순길아, 아이고 내가 말이야, 아이고 잘가져왔어. 얼른 들어갑니다. 얘 줄게. 할머니, 우리 학예회 날 구경 오실 거죠? 아, 그럼 가야지. 우리 순길이가 나오는데 꼭 가야지. 할머니 갈 거예요. 김수미 선생님을 생각하면은 숟가락부터 생각이 나요. 얼굴과 함께 숟가락이 항상 같이 이렇게. 네. 순길이를 항상 찾으셨어요. 그래서 뭔가 야, 순길이 어딨어? 순길이 어딨어? 그래서 저는 밖에서 놀고 있으면은 가가지고 보면은 음식 먹여주시고 뭘 항상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모자라냐? 더 비벼줄까? 아잉, 잘 먹어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비벼주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 이놈 식 그냥 대문 났으면 그만이라고 그냥 가갖고 달랑 편지만 하나 보내고 전화도 안 하고 그리 쏜다고 어지가. 그냥 단순하게 음식을 먹이는 것에 중요함을 두신 게 아니라 저를 항상 생각해 주시고 또 뭔가 진짜 손주처럼 뭔가 좀 마음을 좀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와, 파스타. 어? 어? 여긴가? 아, 여기구나. 아. 여기가 김수민 선생님 생각. 너무 의미 있는 장소다. 아, 할머니 똑같이 생겼다, 저거 그림.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니, 지금 몇 시인데요? 와, 실례하겠습니다. 아, 야, 너무 잘 해놨다, 진짜. 본인의 고향에서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은 할머니도 너무 뿌듯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손주 역할을 맡았던 제가 여기를 와보니까 또 감회가 좀 새롭고 너무 좋네요. 귀여워. 와. 이거 김수민 선생님이에요? 아, 진짜? 이거 만져도 되나? 세상에.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 깜짝 놀랐어. 와, 할머니 엄청 미인이다. 저는 항상 흰머리 가발만 쓴 것만 봤었으니까. 와, 너무 멋있다, 이거. 역사시다, 역사. 와, 정말 근데 다양한 얼굴로 이렇게 연기를 하셨구나. 여기 있다. 너무 다양한 얼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할머니 얼굴을 찍는 게. 못 찾으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이제 다른 역할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랑 같이 촬영했었던 일용엄니 얼굴이 있어서 뭔가 진짜 할머니의 젊은 모습을 보게 된 느낌? 손주가?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누군데 나한테 엄마라 그러지? 전화를 잘못 걸은 거 아니에요? 전화는 제대로 건 거 같은데? 전화를... 내가 낳은 아들이 없는데. 엄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나는 낳은 아들이 없는데 이렇게 잘생긴 목소리의 남자가 나한테 엄마라고 하는 경우는 황당스럽네. 누구야? 엄마, 저 순길이에요. 저기 왔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려 가려고요. 야, 진짜 너 보고 싶어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웬일이야.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래 빨리 와 보고 싶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운전 조심하고 와.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응. 네. 웬일이야. 어머 세상에. 아, 웬일이야. 너무 반가우시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냥 갈 순 없으니까 여기 근처에 시장 같은 거 있어요? 그런데 가서 뭘 선물이라도 좀 사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시죠. 뭘 사면 좋을려나? 여기가. 할머니가 떡 좋아하셨는데 떡을 좀 사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떡 좀 사려고. 김수미 선생님 아세요? 잘 알아요. 잘 아세요? 예, 선생님 어렸을 때 월명동에 살았거든. 저는 누군지 아세요? 나 그냥 보기는 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일룡 언니 손자예요. 손자. 전원일기에서 순길이. 저기 일룡이 아들. 네, 맞아요. 할머니 선물로 제가 떡 좀 사가고 싶은데 어떤 거에 좋을까? 한번 잡숴봐. 그럴까? 하나 먹어봐도 돼요? 네, 먹어도 요거? 계피가루고 돈보라고 지금. 그리고 이거는 콩가루. 맛있어. 맛있네. 잠깐만.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네, 다양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바로 나와갖고 너무 맛있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참 손으로만 맛있는 게 맛있는데. 그래, 할머니가 요리해 주실 것 같아요. 직접. 그거 먹으러 가려고요. 맛있잖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 신발 가게 잘 됐다. 저 그 예전에 찍었던 에피소드에서 제가 엄마한테 운동화를 사달라고 막 쪼르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엄마, 내 신발은? 신발? 아, 엄마가 오늘 내 신발 사준다고 했잖아. 엄마가 오늘 바빠서 장에 못 나갔어. 돈 사준다고 했으면 사줘야지. 왜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지키기도 못할까면서 오늘 왜 사준다고 했어 그럼? 이 녀석이 근데 나 이거 너 어디 가 있는 거야? 몰라. 너 뭘 사?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약간 할머니가 꽃을 좋아하시니까 약간 꽃 모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 그럼요. 병원이 막내 저기 그 동생 어떻게 아세요? 순길이. 오 맞아요. 제가 순길이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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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그러면 신발을 사가겠습니다. 제 생각에 요 사이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할머니가 제 기억에 꽃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뭔가 컬러가 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신발이. 네. 그래서 사다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장님 여기 타면 되나요? 네. 선생님이 속아주시길. 얼마 드려요? 내가 이런 식으로. 이거 카페리오인가? 카페리오 아니지? 자동차 보실지? 유람선. 아, 카페리오는 아니에요. 아니지? 차는 더 크지. 버스가 오긴 왔는데. 저희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들어갈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수고하셨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아이고. 이걸 섭이라고 그러죠? 예, 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지금 바로 잡은 거예요? 예, 지금 따온 겁니다. 아이고. 예. 예, 지금 따온 겁니다. 이거 자연산이에요? 예, 자연산 섭이고. 이거 자연산이에요? 예, 자연산 섭이고. 한 7년 정도 큰 것부터 아이고. 5년 정도까지 큰 것까지 고맙습니다.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근데 돈 드려야 되잖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근데 돈 드려야 되잖아. 드려야지. 아니 7kg인데 5kg 것만 받을게요. 선생님께서 오셨으니까 특별히 제가 싸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따가 네. 드려도 되죠? 네. 그러면 계산하겠습니다. 계산 일단 해도 되죠?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얼마나 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얼마나 드릴까요? 얼마나 드릴까요? 이거? 다 주세요. 다 가지고 가지? 다 갖고 가서. 한번 재고 드릴게요. 그래요? 예. 다 갖고 가서. 한번 재고 드릴게요. 그래요? 예. 그래요? 이분이 좀 수상한데? 네. 오렌지? 오렌지가 수상한데? 8kg 정도. 8kg. 8kg, 8kg. 7kg예요? 8kg. 8kg. 아. 더 많이 드릴게요, 형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근데 저기요, 손님. 네. 손님이 아니라. 근데 저기요, 손님. 네. 저 마스크 한번 벗고 모자 한번 벗어보실래요? 어부겄지가 않아서. 아니야, 벗어. 아니요. 벗어. 아니요. 잠깐 벗어보세요. 왜요? 모자 한번 벗어보세요. 아니, 제가 카메라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얼굴 네. 보이는 게 싫어요? 네. 그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다시 가는 거야? 네. 그럼 가요? 배 타고 가? 정리해야 돼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미안해요. 네. 괜히 또 혹시나 해가지고 그런 네네. 건데. 근데 뭘 얼굴을 가려? 네네. 이렇게 봐. 죄송합니다. 아니, 거기서 한번 얼굴만 봅시다. 얼굴 안 보여주는데. 얼굴만 봅시다. 지랄. 거기서 한번 얼굴만 봅시다. 얼굴 안 보여주는데.
한번 봅시다. 할머니! 야, 야! 잡아라! 야, 잘!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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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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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리 공을 뛰어 이거 잘 거두었구나. 야야야, 네 할머니야. 야야야야. 덕환이로구나, 이 덕환이. 야 엄마 내 엄마. 덕환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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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물 날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승길이가 공부도 잘하고 엄청 착하대. 정말요? 와, 엄마 기분 좋은데? 할미도 오늘 기분 최고다. 아우 세상에. 일단 결과 드세요. 잘 커져서 멋진 배우가 돼서 반갑다. 우리가 영화 보고 소식 들으면 늘 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다 응원하고. 아이고 이거 하나도 안 변했다. 더 멋있었어. 멋있지, 멋있지. 가자. 눈물 난다. 아이고 야. 수고들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장님.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예. 성공했어. 야. 그래도 야, 아이고. 지난번에 또 복길이 나오고 승길이 나오고 아주 일용래 경사났다, 경사났어. 이야. 그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어? 어. 아니 내가 승길이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왜냐면 아들 손주를 못 봐가지고 늦게 금쪽같이 낳은 아들 손주잖아. 이쁨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만에 만나는 거냐 할머니하고는. 그때 전용이 끝나고 이제. 그럼 몇 년 만이야? 2002년에 끝났으니까 20년 거의 됐지. 아니 근데 어떻게 영화 바닥에서도 너를 못 봤냐? 나는 얘가 이렇게 대스타가 될 줄 몰랐어. 저 배 타고 서울서 온 거 아니지? 아니죠. 서울서 오진 않았고요. 아이고 네. 제가. 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가. 아이고 세상에. 어우 나 깜짝 놀라 물에 아유. 빠질 뻔했다니까 아까. 덕환이 보는 순간에 어유. 그런데 나 다큐플렉스 할 때 목소리만 내가 맞아요. 듣고 네. 또 얼굴을 못 봤는데 통화만 했잖아. 그래. 그래서 막 마음이 서늘하더라고. 얼굴 못 봤어. 나 옛날 사람들이 오래 살고 볼 일이여 오래 살고 볼 일이여를 예사로 들었는데 요새 그런 걸 느껴. 이제 이렇게 만나보면 볼 사람 다 봤잖아. 다 봤어. 어? 이제 가도 돼. 승길이 받고 봤으니까 이제. 이제 가도 돼. 승길이 받고 봤으니까 이제. 이제 가도 돼. 아니 아역 복귀를 봐야죠. 하나님.
가도 됩니다. 그래, 그럼 조심해서 올라가면 돼. 일로 가. 조심해서 올라가면 돼. 일로 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정말 다 만났네. 우리는 다 만났어.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못 만난 사람이 있잖아. 누구? 우리는 아직도 못 만난 사람이 있잖아. 누구? 용식이. 아, 용식이. 아, 전화로만 통화를 했어, 아, 지난번에. 근데 우리 인천에서. 네. 같이 못 보고 또 막내 있지. 영애로 나왔던 애. 아, 걔는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글쎄, 어떻든 간에. 그러면 용식이하고 성에 보고 갈까? 홍성에? 그래서 홍성이가 어디 가세요? 아직 갈 데가 30년이 좀 더 기다려봐. 지금은 안 된다고 전해라. 용식이하고 홍성에 보고 갈란다. 얼씨구 얼씨구 백살은 이르다. 선배님 저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선배님 추우니까 우리 승규 데리고 가서 차 마시면 따뜻한 데서 얘기할게요. 그래 그래. 여기 비가 오니까. 배 타고도 오고 그랬어. 배 타고 들어와서 또 감기 걸릴까 봐. 오야 오야 오야. 가자 가자 가자.